네. 이1909 23번 문제. 목소리를 많이 안 써야 돼. 이거는요. 사회적 거짓말을 했을 때 대인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할때 거짓말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한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이 거짓말을 그래도 좀 해서 이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 관계가 좋아진다면은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야. 아무리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짓말은 분명히 대인관계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머리 잘랐을 때너 머리 자른 게왜 그렇게 개떡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자른 게 아무리 생각을 네가 속으로는 아 되게 별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잘 어울린다, 산뜻해 보인다, 분위기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관계를 좋게 한다는 거지.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막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안 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시 보면서 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23번에는 어떻게 가주실 수가 있냐면은 사회적 거짓말을 쓸게요. 사회적 거짓말은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 이라고 썼고요. 1번부터 가겠습니다. 소셜 관계, 소셜 이제 사회적 관계는요. benefit from 그러니까 어디부터 이제 이로움을 얻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사회적 관계는 이거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이렇게 한 거야. 이득을 얻는다. 이득을 얻는다라는 건 make the most of처럼 이제 무엇을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건데 이거에 from이 전치사잖아. 전치사니까 동명사인 기빙이 온 건데 그럼 피플은 뭔가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이제 뒤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무엇을? 컴플리멘트를요. 컴플리멘트는 칭찬이잖아. 여기서 지금 제가 하나 썼는데 이게 이로 들어가면은 보충, 보완물이라는 해석이 되는데 이게 아이로 들어가면은 칭찬이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 현재 서로서로 칭찬을 막 서로 오고 가며 people giving 그 오고 가는 거로부터 사회적 유대관계 같은 거는 거기서부터 이제 이득을 얻는다는 거야. 너랑 나랑 칭찬을 서로서로 오고 가는 거 그거로부터 이득을 얻는데 because 왜냐하면 사람들은 like 좋아하거든. to be liked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앤드 또 무엇을 좋아하냐면이 칭찬받는 거 좋아하거든. 너네 칭찬받아가지고 기분 안 좋은 사람 있어? 너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이쁘다. 뭐 좋다. 와, 부럽다. 넌 정말 착해. 이런 거다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 칭찬을 받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죠. 사랑받는 것도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칭찬을 주고받는 거는 사회적 사회 유대관계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in the respect 이러한 이제 측면으로 봤을 때이 측면 여기서 이 측면이라는 건 1번 문장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like 같은 경우는 원래 ing가 둘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꿔놨죠. 원래 like는 뒤에 이제 ing 이렇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칭찬을 오고 가는 거 로부터 우선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왜냐?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 것도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in that respect 여기서 측면으로 해석하는 거다 이거. 측면이야. 존경이 아니라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사회적 거짓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치에서 making deceptive 하다라던가 아니면 making deceptive라는 거는 속이는 현혹시키는 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이거를. 현혹시키는 이 디셉티브를. 그러나 플래터링 커멘트 이렇게 해주세요. 플래터링은 아첨하는 거거든요. 아첨하는 말들. 그러니까 뭔가 속이고 아첨하는 그런 이제 그런 말들, 서치 라이즈. 이것이 상호 유대관계, 상호 관계에는 베네핏이 될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첨하는 말일 수도 있고 좀네 머리가 솔직히 별론데 와 I love your, I like your new haircut. 와, 머리 자른 거 너무 괜찮다. 라고 이렇게 아첨하는 거. 속이는 이런 말들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소셜라이저, 사회적 거짓말인데, 사회적 거짓말은 상호 교환적인 상호 관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 왜냐? 사람들은 뭘 좋아하니까? 사랑받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 것도 좋아하니까. 됐죠? 여기가 형광펜입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주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갑자기 또, 아, 서천인가 보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봐주시면은 그래서 이게 주제예요. 어쨌든 거짓말이더라도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좋은 거야 거짓말이. 사회적 거짓말이 어쨌든 그래도 좋긴 좋은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적 거짓말이라는 거는 얼톨드라는 거는 사회적 거짓말은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회적 거짓말은 우선은 심리적인 이유가 있대요. 앤드 그리고 심리적 이유 때문에 우선은 가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 거짓말은 부합하기도 한대요. 이것과 이것에 부합을 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셀프 인터레스트라는 거는 자기의 이익적인 부분에서도 있긴 하지만은 남의 이익적인 부분에서도 둘다 부합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에게 더 좋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이든 타인의 이익이든 자신의 이익이든 타인의 이익이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두개 다. 둘 다에게 부합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4번부터 그럼 대체 어떻게 이게 사회적 거짓말이 누구 어떤 식으로 주는지 지금 제가 좀 써놨잖아요. 사회적 거짓말이 자신에게 주는 이익과 타인에게 주는 이익을 제가 좀 써놨어요. 이거는 지금 대의가 들어가는 거는 여기는 거짓말이에요. 사회적 거짓말. 아니 근데 나는 사회적 거짓말이 타인에게만 주는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오히려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거네. 역시나 여기 또 썰브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부합하다. 다시 한번 볼게요. 사회적 거짓말은요. 부합을 해요. 본인의 이득에.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는 거는 뭐할 수도 있냐면은 만족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어. 언제? 걔네들이 notice that 이 거짓말이 플리즈는 즐겁게 하다라는 뜻이거든.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한다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 or 아니면은 because 왜냐하면은 They realize, 걔네들 깨닫는 거거든, 대절을 깨달은 거네. 이러한 such 라이를 말을 함으로써 그들은 어보이드 피할 수가 있거든. 좀 어색한 상황이라던가, 이렇게 토론 같은 것들을, 어색한 상황. 어색한 상황이나 토론 같은 것들을 피할 수가 있거든,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거를 얘네들이 깨닫기 때문에 우선은 어색한 상황이나 토론을 피하는 것도 이득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했던 이 거짓말이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구나, 기분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잖아. 이런 것들도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 거짓말이 아,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럴 때라던가 아니면 이럴 때라던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코즈를 지금 세모를 쳐놨는데, 비코즈 뒤에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이렇게 쳐놓고, 제가 지금 형광펜을 좀 쳐놓을게요. 눈에 띄게. 5월 비코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해석은 첫 번째 요 부분이 1번 이유인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이득이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1번 이건 거야. 라인은 거짓말은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라는 걸 깨달았을 땐 만족감을 준다. 즐겁게 하니까. 단두 번째. 그들이 뭘 깨달았을 때요?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 어색한 사이라던가 토론을 피할 수도 있구나. 내가 막, 야, 너 머리 완전 별로야? 어디서 잘랐어? 이상해. 이렇게 하면은
어색하잖아. 또 그리고 와, 토론을 할 거냐? 야, 뭐가 이상해? 하면서 왜 토론을 한다거나 말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그냥 사회적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런 상황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이것도 이득이죠. 이것도 이득이고. 그 이게 어얘너 머리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기분을 되게 좋게 했다라는 걸 깨달았어. 아 그러면 이제 또아 아유 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되게 좋아하네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나에게 주는 이야 자신에게 주는 사회적 거짓말을 했을 때 자신에게 주는 이득인데요.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과 2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남들을 즐겁게 한다라는 거죠. 남들을 즐겁게 하면서 즐겁게 함으로써의 만족감 느낄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색한 사이 관계를 탈피 하는데 또 도움이 되는 거죠. 되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색한 상황을 이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이 이제 마지막 5번이요. 5번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 거짓말이 어떤 식으로 또 다음에 도움이 되는지 봅시다. 사회적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짓말은 다른 사람의 이득에도 또 부합을 하거든요. 비코즈 왜냐면은 진실을 듣는다는 거, 항상 진실을 듣는 거. 예를 들어서, 야, 너몇년 전보다, 몇 년에 그랬던 거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인다. 막 이런 식으로 듣는 것들 있잖아. 물론 당연히 몇년 전에 비해서는 나는 늙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인데 어떻게 그래. 늙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몇년 전보다 너 되게 많이 늙어 보인다. 라고 이런 이제 항상 진실을 듣는다라는 건 주어는 데미지,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자신감이나 그 사람의 자존감에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이제 그런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남들에게도 사회적 거짓말을 했을 때 남에게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 남에게 좋은 거는 타인에게 줬을 때 주된 이익은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지켜줄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회적 거짓말을 했을 때 나한테도 좋긴 좋은데 그 이제 상대방한테도 좋고 어쨌든 사회적 거짓말을 했을 때 맨날 진실을 듣는 것보다는 그래서 맨날 상처받아가지고 이게 위축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막 요즘 사회적 거짓말을 좀 해줬을 때 오히려 자신감이나 자존감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거짓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타인의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주는 이득은 남들을 즐겁게 함으로써 이제 만족감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칭찬을 함으로써 이게 약간 처음 만난 사람을 칭찬을 하면 약간 분위기가 풀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색한 사이를 탈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 조금 이제 거짓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사회적 그 거리를, 사회적 우리가 이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구나. 사회적 거짓말은 도움이 된다. 라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정리할 만한 게 없네. 그냥 사회적 거짓말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거? 오히려 하는 게 괜찮다는 거야. 괜찮다.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 이게 다야. 뭐 어렵진 않아.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서. 오케이?